고려화연 경영권 분쟁에 울산 지역사회가 참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까지 가세해서 이 개별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팔 걷고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. 울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이 적대적 M&A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지역사회 고용과 신사업 투자 축소 우려입니다. 이 단기 수익을 쫓는 사모펀드는요, 이 특성상 기업 인수 후에 구조 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죠.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장기적인 전망 아래서 고려화연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신재생 사업 등 신규 투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둘째,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. 이 정치권에선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하면요,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 고려화연 해외 매각 가능성입니다. 고려화연은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. 이 사모펀드의 목적이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임을 감안할 때 고려화연을 중국 등 해외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처럼 울산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화연 경영권 분쟁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승리로 끝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